그리고 다만 애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선생님들 그 그림사전이라는 거 받으셨어요. 네. 그림 이거 뭐? 어,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애들을 저는 가만 애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ADHD,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, 하나는 이제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 때문에 나대는 애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,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아이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. 얘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. 그러니까 가만,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독특하게 딴짓도 안 해. 가만. 좀 시원한 거야. 그 담임한테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, 관계가 어떠는데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.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. 그 한마디 하시고 읽으시더라고. 아, 다 알아들었죠? 네.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을 지나가다 책상에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봤어요. 잠깐 봐도 될까? 네, 봤어요. 연습장에 만화가 가득 차요. 제가, 아, 근데 얘가 실력이 보통이 넘는 게 만화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눈이에요.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. 근데 얘 보세요. 여기 지금 3번에 그 커피를 떨어뜨리는 드랍. 그래서 눈 모양이 다르죠? 네. 선생님들이 휠을 보고 많이 놀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얘는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고. 그래서 제가 안배야, 너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좀 그려주겠니? 그 다음날로 그려온 거야. 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. 제가 지금 퇴임을 하고 나서 여기 광주에 와서 강의를 해. 오후 5시 넘어서. 얘 때문에, 별 덕분이에요. 얘가 이거 그려와서 제가 놀래가지고 화이트로 단어를 치고 밑줄로 그었어요. 그리고 애들 나눠줘서 얘들아 도우리 작품인데 한번 봐라. 풀라고 안 했어. 그냥 봐라 그래서 사도 잘 그려서 제가 그 전까지 고등학교에 있다가 사립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도 갔고 조심하셔야 돼.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오시면 큰일 나. 제가 막 입술이 거의 몇 개월을 부르트고 다녔는데 걔들이 이걸 다 풀고 있는 거야. 이 감동이 얘네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냐. 그러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.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숙제를 잘못했구나. 그때부터 외지 말고 빽빽이 쓰지 말고 표현해라고 그려라고 그때 하반에서 막 작품이 쏟아지는 거야.